자, 마지막 회차 무료 특강인데요. 주제는 뭐 공지됐던 대로 항일 무장 독립 투쟁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그렇죠? 오늘 좀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첫 시간부터 무겁게 시작을 해서 좀 그런데 준비한 멘트니까 좀 할 수 있도록. 하얼빈역에서 이토이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의 나이가 31살입니다. 상하이 사변 홍코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을 때 윤봉길의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25입니다. 이봉창의 나이 31. 조명하, 이재명. 타이완 총독이었던 군인오미야. 그러니까 일왕의 장인을 독거미 등 칼로 찔러 심장에 박았던 조명하의 나이가 22입니다. 이재명의 나이가 21. 그런 청춘들이 조국을 위해 죽어가는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저는 매번 대학교 때부터 이 부분이 참 저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도 이걸로 썼고 대학원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전공을 했습니다. 뭐 스타일 자체가 항일 무장 투쟁사 뭐 이런 스타일. 저랑 스타일이 딱 맞는 애국계몽 운동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매번 이 수업을 할 때마다 아침에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17년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좀 잘 수업을 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분들한테 좀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이보다 훨씬 더 젊은 청춘들이 적장의 심장에 칼을 꽂고 그 뒤에 행동이 더 멋있죠. 그렇죠? 재판장에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조명하죠. 조명 같은 경우는 너의 공범이 누구냐? 2천만 동포다. 방조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죽습니다. 지하에서도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외치면서 조명하 열사는 죽어갑니다. 유관순 열사는 옥중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 겨드랑이가 다 찢어지는 그런 고문을 당하는데도 옥 틀에다 손을 올려놓고 만세를 부르다가 죽어갑니다. 유관순의 나이가 17입니다. 좀 이 땅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드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제일 중요한 목표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재밌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서 들으면서 그냥 뭐 시험 공부가 아닌 좀 뭔가 이렇게 좀 가슴을 때리고 울리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조금이라도 좀 가슴이 훈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실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고 나면 더 큰 빚을 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직장을 만들어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계속 얘기하지만 맞는 겁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다른 수업과 달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가면서 가슴을 좀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진행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 다닐 때 이 항일 무장 독립 투쟁사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김일성이가 16살 때부터 항일 빨치산이었구나. 뭐 이런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었습니다. 김일성이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들을 통해서 듣고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때까지만 해도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아서 김일성이는 뿔이 달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악마죠, 악마. 근데 대학교를 가서 배웠던 김일성이는 너무 멋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닿았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이 더 가슴 아팠었습니다. 그냥 대학교 때 그냥 젊은 이중섭이는 그런 게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17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매 순간 이 항일 무장독립투쟁사는 저에게는 큰 산입니다. 항상 수업할 때마다 경건해지고 저 스스로도 마음을 되새기고 수업을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정리해서 맞추길 바랍니다. 자, 일단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안중근, 이재명, 조명아, 그 다음에 강호규 이런 단체 소속이 아닌 그냥 개인 독립 의거는 생략을 하고 일단 단체 소속이 했던 의열투쟁서부터 항일 무장독립투쟁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1920년에 일어났던 봉오동 전투서부터 시작해서 만주 항일 무장투쟁사,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1938년 조선 의용대 결성부터 시작되는 중국 관내의 항일 무장독립투쟁사, 요렇게 1, 2부로 나눠서, 그러니까 의열투쟁과 만주 독립운동사를 1부로 묶고, 2부는 중국 관내 항일 독립운동사를 2부로 묶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면서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수험생들이 진짜로 어려워하는 것은 중국 관내 항일 무장독립투쟁사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내 항일 무장독립투쟁사가 나올 때 수험생들은 많이 틀립니다. 정리를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항일 무장투쟁사라고 쓰시고요. 자, 항일 무장투쟁사 의열단서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열투쟁이라고 먼저 쓸까요? 의열투쟁.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체 소속이 아닌 의열투쟁을 했던 분들, 뭐 안중근, 조명아, 이재명, 강우규 이런 분들은 생략을 하고, 그리고 단체 소속으로 의열투쟁을 진행했던 분만 정리를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은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 결성이 되고요. 약산 김원봉, 석정 윤세주 이두 명이 주축 인물입니다. 뭐 이종암 이런 분들도 있지만 뭐 중요도는 뭐 현저히 떨어지고요. 그냥 김원봉과 윤세주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둘다 경남 밀양 사람입니다. 둘이 뭐 거의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는 윤세주의 나이 19살 때, 김원봉의 나이 19살에 경남 밀양을 출발해서 만주로 온 사람들입니다. 독립군이 되겠다고. 19살에 독립군이 되겠다고. 만주로 향했던 사람들입니다. 숙연해지죠, 사실은. 19살에 그 어린 청년들이 조국을 독립시키겠다고 만주로 무장투쟁을 하겠다라고 온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결성된 의열단은 일본이 일제 치하 내 일제 치하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치를 떨었던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폭탄만 터지면 이 단체가 터뜨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터졌다 그러면 의열단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다 다른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을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요 근래 이렇게 방송을 보면 적절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IS 같은 단체는 의열투쟁 단체입니다. 그렇죠? 미국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의 시각에서 보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단체는 대표적인 테러 단체죠. 물론 IS와는 수준이 다른 단체입니다. IS 같이 그렇게 무식하게 일반 민중들을 향해서 테러를 가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이 의열단은 정확히 타겟을 정해놓고 일본 놈들만 죽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단체죠.
레벨이 다른 단체입니다. 이 테러도 테러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의열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레벨이 수준이 다른 의열 투쟁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테러 단체죠. 테러 단체입니다. 안중근 테러리스트죠. 테러리스트입니다. 안중근 같은 사람이 일본인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일본인을 가장 괴롭혔던 의열단, 이 의열단은 처음에 초기에 강령을 만들질 못하고 그냥 의백을 선출을 하고 의백. 이 의백이 단장입니다. 김원봉이를 의백으로 선출을 하고요. 그리고 5파계 7가살이라는 그러니까 다섯 개 파계 활동을 해야 될 시설물들. 뭐 총독부를 비롯한 시설물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가살. 죽여야 될 것들. 근데 여기서 이제 죽여야 될 것들이 어떤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포괄적인 겁니다. 매국노 뭐 이런 한 2만 되겠죠? 그러니까 7명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거 맞아요. 적의 시설물. 그러니까 다 파괴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의열단은 말 그대로 이제 엄청난 파괴 활동을 20년부터 펼치게 됩니다. 이제 처음 이제 신호탄이 됐던 사건이 박재혁 열사가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사건입니다. 이제 여기 이 폭탄서부터 시작해서 도미노 폭탄이 던져집니다. 막 계속 던지는 거죠. 초기 의열 투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 순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고요. 연도수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뭐 박재혁 이게 써주기는 할 거예요. 뭐 박재혁 1920년, 뭐 1921년 이렇게 써주긴 할 텐데, 아니 쓰지도 마세요. 그럼 뭐 나오지도 않는 걸 뭐하러 써? 한번 그냥 쭉 이름만 써볼게요. 박재혁. 투탄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곳에 폭탄을 던진 겁니다. 부산 경찰서. 그 다음에 최수봉, 밀양경찰서, 김익상, 조선총독부. 아, 지금 대단하죠. 김익상은 대단하죠. 지금 생각하면 말은 뭐하겠습니까. 청와대에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선총독부, 김상옥, 종로경찰서. 지금은 얘기하면 뭐 서울경찰청 이런 데다 폭탄을 던집니다. 응? 경찰서, 김지섭, 일본 궁성. 백악관에다 던지는 거야. 씨. 김지섭, 나석주, 동척, 조선식산은행, 모두 다 폭탄을 던지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뭐 체포돼서 죽든 하여튼 뭐 장렬히 다 전사하시는 분들이죠. 뭐 이 밖에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록상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의열단. 이게 다 의열단입니다. 나이는 다 20대 중반 정도 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나석주 같은 경우는 동쪽에다 폭탄을 던지고 일본 경찰이 오자 막 달려오고 남들이 보면 도망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조선 식산은행으로 달려가서 다시 폭탄을 투척하고 시가전을 하면서 몸에 총알이 60여 발이 박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총이 막 몸을 뚫는데도 계속 이 총을 들고 싸우다가 죽죠.
나석주가 죽고 나서 나석주 일기장에 써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독립. 일기장에 그렇게 두 글자가 써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참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초기 의열투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이름들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장소를 투탄 장소를 기억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같이 하셔야 될게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기로 가면 이제 자 보세요. 후기로 가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기 방향 전환 과정에서 전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 초기에는 이게 강령이 없죠. 이제 뭐 5파계 7가살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1923년이 되면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것을 써줍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을 한 번이라도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제시대 문제 중에서 최다 기출되는 사료는 조선혁명선언입니다. 불행하게도 기미독립선언문이 아닙니다. 이 글이 최다 기출되는 겁니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은 민중직접혁명론이라고 하는 신채호의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신채호는 좀 독특한 사람이죠. 모든 민중이 혁명에 뛰어들어야 독립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의열사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모든 민중들 모두가 수류탄을 들고 다니자는 거예요. 응? 애들도 학교 갈 때 수류탄 이렇게 들고, 어? 일본 애들 보이면 입 벌려서 넣고, 이러면 이제 다 독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신채호의 이런 주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보면 진짜로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바로 독립됩니다. 이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모든 민중이 독립투사가 되는데. 민중 직접 혁명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걸 읽어드리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중 직접 혁명론은 의열단 강령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의열단 강령으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강령으로 채택되는 일화도 되게 재밌죠. 이 김원봉이가 칼바람이 부는 만주 신채호의 집 앞에 탁 앉아서 신채호에게 이제 제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강령을 선생님이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신채호가 이렇게 보니까 애기야 애기. 20살 갓 넘은. 그러니까 신채호는 이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뭐 임시정부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활약했던 당대의 최고의 어떤 독립운동가고. 그러니까 뭐 이게 애기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글을 좀 써달라고 하는데 귀찮은 거죠. 그래서 그냥 가라. 그리고 이제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왔대는데 이 약산 김원봉이 무려 그 만주 그 지린성 그러니까 그 얼마나 찬바람이 겨울에 11월에 불겠습니까? 거기에 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8시간을 신채호 집 앞 쌀인문 앞에서 앉아 있었답니다. 신채호가 보고 야 저게 보통 새끼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들어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신 어투로 그래 뭐 드러나 보자. 어떤 단체냐? 다 파괴시키겠습니다. 신채호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코드가 맞는 유일한 사람을 그래 뭘 파괴시키려고 하느냐 다 파괴시키겠습니다. 바로 써줬다는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최고의 명문입니다. 이 조선혁명선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조선혁명의 이 민중이라는 말이 결국 의열단의 후기 방향전환에 기여를 합니다. 의열단의 이제 방향 전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두 가지 방법인데요. 민중 중심의 정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의열 투쟁의 한계를 느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는 소수 의열 투쟁의 한계. 소수 의열 투쟁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민중을 기반으로 한 정치활동 민중을 기반으로 한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중국 혁명 세력과 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세력과? 중국의 혁명 세력과. 특히 이제 이 김원봉이 장제스를 찾아가죠. 그래서 이 장제스와 논의를 해서 뭔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방향을 타진해냅니다. 중국 혁명 세력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방향 전환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열 단원들이 이제 중국의 군사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도 이제 장제스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의열 단원들을 훈련을 시키면 나중에 중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장제스가 고민을 하고 해서 얘네들을 받아서 훈련을 직접 시켜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약속은 김원봉이가 지키죠. 나중에 중일전쟁이 터졌을 때 이 의열단원들이 다 중일전쟁에 참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황포군관학교에 입교를 합니다. 우리 중국 사료 같은 데서 보면 황푸 이렇게도 나옵니다. 황푸. 푸. 이건 상관없어요. 우리 이제 한자 우리 음으로 발음하면 황포 이렇게 되는 거고, 중국 발음으로 하면 황푸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황푸라고 하던데 어떤 분이 올렸더라고 또. 진짜 피말로 죽겠어. 그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넘어가면 안 될까? 설마 황푸군관학교, 황포군관학교가 틀린 걸로 나오겠어? 원래는 황푸였는데 병신. 황포로 알다니. 넌 틀렸어. 설마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황포군관학교를 입교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열단원들이 여기 들어가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이 전술훈련을 받는 거죠. 근데 중국의 이제 군대는 어떻게 보면 병력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전술훈련을 받는데 의열단이 원하는 훈련이 아닌 거야. 의열단은 뭐를 원하냐면 게릴라 전술 이런 걸 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우리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연대 ATT 무슨 뭐 사단 전술훈련 이런 거 하는 건데 얘네들은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숨어 있다가 타격하고 또 빠지고 막 이러는 거지. 뭐 부비트랩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김원봉이가 부비트랩의 달인이야. 그러니까 김원봉이가 지나간, 우리 옛날 말로 그랬어. 김원봉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낙엽잎 하나도 건들지 마라. 그게 윤세주가 했던 얘기야. 들면 터지니까. 그러니까 김원봉이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 거기 뒤따라가서 뭐 이렇게 들잖아? 그럼 터져. 다 설치해 놓는 거야. 부비트랩을.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열단이 하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진 이유가 이 부비트랩에 진 거예요. 베트콩들의. 뭐 나뭇가지만 들면 시야 위에서 막 내려오고 찍고 이래가지고 진 거라고. 베트남 전쟁에서.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한 부비트랩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야. 뭐 이게 대대 전술 훈련 이런 걸 받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우리만의 훈련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식, 자각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조선 혁명 간부학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조선 혁명 간부학교도 중국 장제스의 지원을 받아 설립이 됩니다. 이게 26년이고요. 그다음에 조선 혁명 간부학교 이게 이제 설립됩니다. 난징에 설립되는데요. 제가 여기를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35년이 되면 이게 이제 조선혁명간부학교가 32년인데 연도수는 알 필요 없습니다. 35년이 되면 중국 관내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 단체를 규합하고자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무슨 단체를? 1935년에 중국 관내의 모든 독립운동 단체를 연합하고자 뭐를 만들어요? 민족혁명당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중국 관내의 무장투쟁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의열단을 알아야 중국 관내의 무장투쟁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족혁명당을 창당했다.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은 밑에다 써놓으면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단체 연합.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단체를 연합하고자 만든 것이다. 일단 의열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의열단은 안 끝납니다. 계속 이후에 민족혁명당부터 계속 또 다른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열단은 여기다 정리를 해놓고 두 번째, 이 의열단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은 의열단처럼 화려하게 폭탄을 시설물들에 던진 건 아니지만 전 세계 이슈화 시키는 데는 이 한인애국단이 의열단을 앞섭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만든 조직인데 김구가 이 의열단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겁니다. 김구가 따라한 겁니다, 의열단. 왜냐하면 의열단의 이 활동이 너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힘이 없는 나라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효과예요. 세계적으로 이슈화 시킬 수 있고. 한인애국단이 결성됩니다.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상하이에서 김구가 조직합니다. 다른 건할 필요 없고요. 이 활동을 좀 보시면 됩니다. 이 한인애국단의 활동. 많지는 않지만 파괴력은 이 한인애국단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는 이봉창이죠. 이봉창 겁니다. 일본 도쿄 경무청 앞에서 일왕 히로히토가 타고 지나가는 마차에다 폭탄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일왕은 일본 내에서는 신입니다. 신. 신을 향해서 폭탄을 던진 겁니다. 일본이 발칵 뒤집어지겠죠. 일본 히로히토 국왕 마차에 투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봉창호가 언제 일어나냐면 이게 다 32년에 일어나요, 이 활동이. 그러니까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다몇 년에 일어나요? 몇 년에 만들어졌어? 32년에 다 활동을 하거든요. 한인애국단의 이 이봉창 의거가 32년에 일어나요. 근데 이게 31년이 어떤 일이 있었던 해냐면 만주사변이 일어나는 해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주를 일본에게 뺏기죠. 31년에 뭐가 일어나는 해라고요? 만주사변은 뭐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만주를 일본한테 빼앗긴 거죠. 그게 만주사변입니다.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가 32년에 들었으니까 만주를 빼앗긴 거거든요. 그러면 만주를 빼앗기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중국 내 반일 감정도 굉장히 커지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일본이 만주사변을 이제 하고 나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막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무슨 사건이라냐면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 이게 이제 한중 농민들 사이에서 발생됐던 수로 분쟁 사건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 농민과 중국인 지주, 그러니까 한국인 소작농가 중국인 지주가 유혈 충돌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일본이 대서특필,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보도해요, 국내에. 그러면서 만주에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한테 마치 대량 학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또 한국인들은 이 보도를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을 막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호떡집에 막 불을 지르고 그러죠. 중국인들 호떡 가게에다. 그게 호떡집에 불났다라는 얘기예요. 이 만보산 사건 때문에 나온 게.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결국은 일본은 이 만보산 사건을 가지고 뭐를 한 거냐면 한중 분열 정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만주 내에서도
뭔가 한국인과 중국인이 이렇게 연합하려는 분위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만보산 사건을 가지고 일본은 이제 한중 분열로 이걸 사용을 하죠. 서로 이간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인들한테는 한국인이 중국인을 죽였다. 중국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한국인들한테는 또 만주에서 중국인들한테 한국인 농민들이 많이 죽는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만보산 사건인데 이 만보산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중 분열이 야기돼요.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이 외교적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야. 관계가. 이거 한 방으로 완전히 해결을 해버리죠. 이봉창이가 폭탄 한 방. 난리가 납니다. 중국이 축제죠. 왜냐면 이게 일왕 마차에다 폭탄을 던졌다니까. 만주를 뺏겨가지고 지금 시파시파 이러고 있는데 조선인 청년이 폭탄을 일왕을 향해서 던졌다니까 중국 신문들이 완전히 막 뜨겁게 막 호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국 신문들이 한인 청년 이봉창 히로이토 마차 폭탄 투척 불행 부중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게 중국 신문에서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불행 부중이라고 하는 것은 명중하지 못해 불행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빗맞아 졸라 아깝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명중 행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본 이게 중국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일본인들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왜냐면 일왕은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신인데 아씨야 예수가 폭탄을 맞았어야 되는데 예수가 폭탄을 피해서 졸라 아깝다 이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것 때문에 한중 이것 때문에 이제 중일 외교 마찰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일본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거죠. 뭐 테러를 당한 것도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를 당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거를 중국이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중일 외교 마찰이 굉장히 커지고요. 이 과정에서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상하이 사변입니다. 상하이를 또 뺏깁니다. 일본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실. 32년에 상하이 사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국사 공부하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해서 만리장성 이 이남이 중국 본토입니다. 이걸 중국 관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사실 중국이 그렇게 신경을 쓰는 지역이 아닙니다. 만주 이런 데는 중국인들 자체도 그냥 과거서부터 오랑캐들이 살던 땅 이런 인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영토이긴 하지만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이게 다 오랑캐들이 막 고구려도 여기 있고 이제 중국 사람들의 그 역사 인식이 그렇단 얘기야. 자기 영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영토지만 과거서부터 오랑캐들이 살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어떤 인식이 중국 본토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만주를 뺏겼을 때와 상하이를 뺏겼을 때는 이건 얘기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만주가 굉장히 넓지만 이 만주를 뺏겼을 때 그 충격과 상하이를 뺏겼을 때 충격은 중국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다른 거지. 상하이를 뺏긴 중국은 정말 완전히 정치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장제스 이런 사람도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중국이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일본에게 뺏겼냐면 중국 장제스가 판단을 잘못한 게 일본을 막는 것보다 공산당을 막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마오쩌둥과의 이 국공 이 내전에 주력하다 보니까 일본이 들어왔는데 이걸 막지를 못한 거라고. 지네 내전 신경 쓰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민들한테 문매를 맞는 거야. 장제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일본한테 어떻게 상하이를 뺏길 수 있느냐. 장제스는 이제 위기적 코너에 몰려있고. 일본은 완전히 축제죠. 중국의 시야 심장에다 칼을 박았으니까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임진왜란 때부터 이걸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 중국 본토를 대륙
여기다 이제 칼을 박은 거니까 중국은 완전히 축제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사변 승전 기념식을 언제 개최하냐면 천장절이라고 해서 일왕, 우리는 이제 쪽왕 이렇게 부릅니다. 이 쪽왕 생일, 그 이제 생일 잔치와 같이 연결을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다 시아 윤봉길이가 폭탄을 정확히 일본인들만 죽습니다. 거기 막 영국인, 프랑스 귀빈들, 대사관, 대사들 엄청 많이 왔거든요. 딱 윤봉이라 물통 폭탄을 던지는데 단상 위에 딱 떨어지는데 일본인들만 딱 쪼르륵 죽습니다. 크, 제구가 좋은 거예요. 유현진이죠. 정확히 꽂힌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중국도 난리가 나고 일본도 난리가 나고. 일본은 장성 두 명이 그냥 즉사합니다. 윤봉길 폭탄 한 방에. 윤봉길을 겁니다. 홍콩 오는 거. 우리 고등학생이 옛날에 10년 전이죠. 벌써 한 9년 되거나 저한테 와서 그 여학생이 질문했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윤봉길이는 상하이 사변 승전 기념식장에서 폭탄을 던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홍콩입니까? 한동안 침묵하고 있었어. 아, 도시야, 얘 뭐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홍콩 오는 상하이에 있는 거라고. 재밌습니다. 재밌죠? 그렇죠? 뭐 강강찬도 있고 다 재밌어요. 근고초항 뭐. 다 재밌는 사람들이. 다 재밌는 사람들이죠. 뭐 성이 감시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 홍콩 선생님 왜 홍콩이죠? 비슷한 거죠, 이것도. 상하이 사변 승전 기념식장에서 터진 폭탄 한 발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 아주 이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이제 상하이 사변 승전 기념식이죠. 사변 승전 기념식에서 터지는데 아까 전에 장제스 얘기를 왜 했냐면 장제스가 상하이를 뺏기고 정치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었는데 국민당 연석회의 도중에 장제스가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연석회의 도중에 이제 참모가 와서 상하이 사변 승전 기념식에서 폭탄이 터졌답니다. 시라카와가 왼쪽 다리가 날아갔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보고를 막 합니다. 장제스가 아주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참석해 있는 중국 국민당 당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수 쳐. 말도 막 박수. 그렇죠? 막 박수 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1억 청년이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해냈으니 이 얼마나 장쾌한 일이냐. 그러면서 막 상하이는 막 폭죽이 터지고 난리 납니다. 지금도 상하이 홍콩 가면 윤봉길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상하이 시민들이 윤봉길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폭탄을 던졌어야 되는 거야? 중국인들이 던졌어야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중국 1억 청년이 못 해낸 일을 조선인 청년이 한 명이 해냈으니 얼마나 장쾌한 일이냐. 그러면서 이 장제스는 이 한일해국단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임시정부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장제스가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생겨지고 나서 장제스가 굉장히 임시정부를 이 고민하거든요. 왜냐면 궁금해해요. 이게 뭐 하는 단체인지. 왜냐면 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애들이 계속 모이긴 하는데 전혀 활동도 없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정부래요. 그러니까 더 놀랍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근데 장제스가 이 폭탄 한 방으로 완전히 임시정부를 다르게 보죠. 아, 쟤네들이 모여서 저런 일을 계획하는 애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엄청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5년에 해방될 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윤봉길의 폭탄 한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장제스가 개인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도 계속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합니다. 임시정부는 당연히 이 이후에 이동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하이가 일본으로 넘어갔으니까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둘 수가 없죠. 그리고 김구는 수배가 내려지고 50만 원의 현상금이 붙고 이러면서 임시정부가 거의 쑥대밭이 되거든요. 임시정부가 계속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 자금을 누가 다 대줘요? 장제스가 다 대줍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약 이게 아니었다면 임시정부는 해방 때까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윤봉길의 폭탄 한 방이 임시정부를 살린 겁니다. 폭탄은 이렇게 쓰여야 됩니다. 딱 한 방을 던져요. 두 방도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제구입니다. 알죠? 야구 좋아하시면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구는 제구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영국인이 뭐 한 명 죽었다 이런 일이 복잡해집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윤봉길 의거 이후의 상황이 매우 중요한데요. 중국 국민당의 임시정부 후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한인애국단의 활동입니다. 이 한인애국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활동은 적지만 이봉창 의원은 상하이 사변의 계기가 되고 윤봉길 의원은 중국 국민당의 임시정부 후원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폭탄은 정말 아시아의 정세를 변화시켰던 아주 중요한 폭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비중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는 이쪽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얘네들은 뭐 잘 안 나옵니다. 얘네는 빨간색입니다. 빨개요. 현아. 현아입니다. 현아. 원봉이 형. 빨갛습니다. 얘는 새빨간색입니다.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잘 나오지 않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축이 돼서 했던 이 의열투쟁했던 한인애국단의 활동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중국 관내의 무장투쟁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의열단을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중국 관내 항일 무장투쟁사가 잘 연결이 안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의열투쟁 두 가지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만주 항일 무장투쟁사를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건 노란색으로. 만주 항일 무장투쟁사 칠판 저기까지만 가고 싶게요.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만 딱 하고 싶게요. 더는 안 갈게요. 자,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주의 항일 무장투쟁사는 뭐와 또 이렇게 연계되어 있냐면 1910년대 국내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죠. 뭐 서간도, 북간도 이런 데서 독립운동기지 건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독립운동기지 건설이 결국 기반이 돼서 1920년에 이제 무장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910년대부터 독립군들이 계속 뭐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훈련을 계속 체계적으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년부터 일어나는데 첫 번째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입니다.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가 일어납니다. 지도를 좀 그리세요. 지도를 좀 그리면서 가셔야 되거든요. 여기는 자 따라합니다. 따라하세요. 지도 그리셨어요? 제가 요즘에 막 승질내면서 하는 거죠.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알겠어요?
본인의 고집을 부리지 말고 좀 하라는 대로, 알겠어요? 본인 고집 부리지 말고 알았어. 그러니까 고집이 있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지 말고 하라는 대로. 왜 돈 내고 학원 다녀? 전문가에게 얘기를 들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럼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대로 하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그저께 이사를 갔거든요. TV 다이를 설치하는데 나는 그렇게 다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 전문가한테. 이렇게 다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근데 전문가 아니래. 그래서 내가 웃기지 마라. 어? 나도 TV를 한두 번 달아본 솜씨가 아니다. 오늘 떨어졌잖아. 아침에 나오는데 TV가.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를 들어. 알겠어?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는 거야. TV 달러 온 아저씨가 이렇게 달으라 그러면 네. 그러고 닮은 돼. 아니다, 아니다. 아, 그렇게 다는 건 아니다. 그러지 마. 알겠어? 내가 또 경험한 거야. 보고도 어떻게 할 거야, TV. 벽걸인데. 어? 고집을 부리면 그렇게 TV 떨어지듯이 떨어져. 알겠어? 하라면 그냥 하라는 대로. 지도를 그리라면 지도를 그리라는데 안 그려? 그러고 있지 말고 지도 그리라면 지도 그리고, 어? 그렇게 하라는 대로 제발. 죽겠어. 아, 고등학생들 같으면 확 한 대 쥐어박고 싶어. 어떨 때 보면, 어? 그 왜 그냥 막 나 그냥 어차피 암기야 막 이러면서. 그냥 볼게요. 따라하세요. 봉우리. 다시 한번. 봉우리. 봉우동. 내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여기가 봉우리지 그치. 다시 한번. 봉우동. 봉우리. 잘 기억하세요. 이런데도 까먹으면 정신 나간 거야. 어? 봉우동은 어디였지? 막 이러면 안 돼. 봉우동은 봉우리야. 알겠어요? 자, 이 봉우동 전투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돼서 일본군을 격퇴한 그런 전투입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돼서 일본군을 섬멸했던 그런 전투인데요. 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외에 여기서 이제 활동했던 독립군 연합부대가 있습니다. 이 독립군 연합부대를 그대로 좀 써보겠습니다. 이 사람 얘기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춤을 잘 추죠 이 사람이. 그죠? 안무입니다. 춤 잘 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재미도 없습니다. 근데 기억납니다. 안무가 춤을 잘 추지 않습니까? 근데 수업 들을 때 에이씨 이랬는데 나중에 안무가 맞춰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뭐 유치한 게 무슨 생각,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요즘에 그렇습니다. 합격만 하십시오. 씨발, 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좀 제발 토크쇼 좀 하지 맙시다. 네, 요즘에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해야 제가 토크쇼 같은 걸 안 합니다. 안무. 안무의 국민 회군이라는. 이건 나중에 이제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좀 연결을 하면 이게 이제 대한국민회라는 단체의 직할 부대입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그리고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격퇴시킨 그런 전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홍범도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포수들로 이루어진 그런 독립군들입니다. 대부분 다 포수 출신들이죠. 제가 수업할 때 얘기하지만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스나이퍼 집단입니다. 이게 포수들이니까 저격수들이죠. 그렇죠? 홍범도 같은 경우는 새를 잡는 애입니다. 새. 이게 죽는 거죠. 이 일본인들이요. 일본인들이
이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일본인들이 왜 이렇게 기함, 그러니까 놀래냐면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는데 사람이 쓰러진데 사람들이 막 관자놀이를 맞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군대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군대 사격 훈련 받을 때 멀가중, 멀가중, 멀중가중 이렇게 훈련 받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400m, 200m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을 이제 쏘게 되는데 총소리가 멀리서 나는데 사람이 맞는데 이런 데를 맞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의병들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조직이 아닌 거죠. 완전히 훈련을 받아 있는 정말 무서운 군대들이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일본이 독립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죠. 피해를 당하고 나서. 그래서 얘네들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려웠던 거죠, 일본이. 싸워보니까, 맞닥뜨려 보니까 이게 얘들이 장난이 아닌 거야. 실제로 싸워보니까. 싸우기 전에는, 봉오동 전투가 있기 전에는 일본인들이, 독립군들이 뭐 양성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냥 의병들 양성하는 건지 알았던 거야. 그냥 뭐 옛날 그 구한말 의병처럼 막 이렇게 막 어디 숨어 있다가 낯들고 막 와! 막 이렇게 나오면 팡! 쏘면 죽고. 뭐 이런 건지 알았던 거야. 근데 싸워보니까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920년 10월이 되면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청산리 전투가 이제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좀 보셔야 돼요. 결국 이제 일본이 이 봉오동에서 피해를 당하고 일본군들이 이제 만주에 가서 이 독립군들을 이제 소탕을 좀 하려고 했던 건데 일본군들이 이제 이 만주로 딱 진격하려고 하니까 만주 진격을 하니까 이 중국인들이 이걸 막겠죠, 당연히. 왜냐면 중국 영토 내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군인들이. 이걸 누가 허락해 주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막으니까 일본이 이제 공문서를 보내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피해를 당해서 이 한국 독립군들을 좀 소탕하려고 하는 것이지 중국과는 아무런 하등의 상관이 없다.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줘라. 그러니까 중국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토 내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외국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들어오겠다는데 그걸 허락해 주는 국가가 어딨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나중에 무슨 상황이 발생될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본이 이제 고민을 해서 조작을 하죠. 이건 이제 만주에 출병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려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훈춘 사건입니다. 훈춘이라는 지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훈춘이 여기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도시는 아니고 이제 지역입니다. 지역. 그럼 훈춘 사건이 뭐냐? 이 훈춘 사건은 이 지역에서 이때 당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마적대들이 있었어요. 마적대가 뭐말 타면서 도적질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 마적대들에게 일본이 돈을 주고 자기네 관공서들을 습격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 국경지대의 관공서들. 이런 지대의 관공서들을 좀 습격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마적의 입장에서는 뭐 땡큐죠.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습격인데 돈을 줄 테니까 습격해달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놈한테 돈줄 테니까 우리 집 털어줘. 뭐 당연히 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적대들이 이제 휩쓸고 들어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 피해를 잘 정리해서 이제 중국에게 공식적 외교 루트를 사용해서 이제 공문서를 보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소행이 누구의 소행이다? 우리 독립군들의 소행이다. 그래서 도저히 묵고할 수가 없다, 일본이. 그래서 응징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좀 해다오. 중국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중국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외교 마찰을 우려해서 너무나도 이제 이 일본인들이 피해를 당했으니까 외교 마찰을 우려해서 이걸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국 영토 내에 일본 군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출병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출병할 수 있도록. 그게 결국 이제 훈춘 사건이 일본의 계획대로 딱 들어맞은 거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적대 매수. 나중에 이제 기억을 좀 해야 되니까 키워드들을 몇개좀 써놓으시면 돼요. 마적도 매수. 일본 군대의 만주 출병의 구실. 이게 그렇게 된 거야. 이 훈춘 사건이. 일본 군대의 만주 출병의 뭐? 구실이 된 거지. 일본 군대의 만주 출병 구실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일본 군대가 이제 만주로 출병을 하는 거죠. 이계사단 병력이니까 한 2만여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2만에서 3만? 뭐 정확히 뭐 2만 몇천 명 정도 된다는데, 그러니까 대규모 군대가 만주로 들어온 겁니다. 누굴 죽이려고? 독립군들을 죽이려고. 일본 군대의 만주 출병. 1920년 10월이 되면 청산리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출병한 만주 군인들과 만주에 출병한 군인들과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이제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 전투는 간단합니다. 중국인들이 이 일본에게 만주 출병을 허락해주고 우리 독립군들에게 중국인들이 알려줍니다. 너희를 잡으러 올 테니까 좀 피하거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알리니까 우리 독립군들이 피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맞닥뜨려야 되는데, 보통 우리 이 독립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전투는 뭐냐면 국내 진공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국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만주 독립군들이. 근데 국내에서 싸우는 것보다 일본군을 맞이해서 만주에서 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왜냐면 일본인들은 아무래도 만주 지리에는 잘 숙지가 안 돼 있을 테니까. 우리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지형, 지물, 지리 이런 거 이용하는 게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지역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명량이 왜 일어난 거야? 그 울돌목 조류의 물살 때문에 승리한 거야. 그거를 이순신이 잘 이용한 거지. 그러니까 그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본과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국내로 들어가서 싸우는 것보다 일본이 오니까, 우리를 잡으러 오니까 여기서 싸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독립군들이 이제 연합을 하기 시작하고, 저 위쪽에 있던 북로 군정서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죠. 여기 심리평, 여기에 있었던 북로 군정서가 이제 내려와서 이 청산리에서 이제 한판 붙은 겁니다. 이게 청산리입니다. 여기가 봉오동입니다. 청산리와 봉오동의 위치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수능식으로 바뀌면서 지도를 주고도 출제가 됩니다. 여기가 봉오동, 저희가 청산리라는 지명입니다. 청산리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으로 보면 봉오동, 훈춘 사건, 청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건으로 보면 봉오동, 그 다음에 무슨 사건? 훈춘 사건, 그 다음에 무슨? 청산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청산리 전투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청산리도 지명인데, 이게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 6일간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 이 6일간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6일간 전투가 다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역이 옮겨가면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를 그냥 시험 문제에서 사료로 줍니다. 그래서 청산리라는 지명을 안 주고 그 개별적 그 전투 지명을 주거든요. 백운평, 뭐 천수평, 어랑촌, 완루구, 고동화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사료에서 이런 지명들이 나오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지명들이 나오면 아하, 청산리 전투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외워놓지 않으면 청산리 전투인지를 찾으려면 또 한참 읽어야 돼요. 정황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외워만 놓으면 뭐 어랑촌이 나왔다 그러면 아 청산리 이렇게 찾으면 돼요. 백운평, 천수평, 어랑촌, 완루구, 고동화 이런 전투들이 전개가 됩니다. 일본군이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이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이 뭐 아주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죠. 그리고 이 청산리 전투는 주축 인물이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입니다.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이, 군정서라고도 해도 됩니다. 이 군대가 주축이 돼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연합부대들도 있습니다. 독립군 연합부대들도 활동을 하죠.
특히 독립군 연합부대 중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던 부대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입니다. 이 어랑촌 전투에서 거의 죽음에 사지에 몰려있던 북로군 정서를 살려냈죠. 이 대한독립군이 살려냅니다. 또 나중에 지원사격을 해주면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게 주축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써드리냐면 전에 기출문제를 보니까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연합해서 펼쳤다. 그런데 또 이걸 안 써주니까 아니야 북로군 정서군만 했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립군 연합부대는 여기 있는 부대들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다 여기 청산에 다 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군 연합부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봉오동 전투에 가담했던 독립군 부대는 청산리에도 다 참여하는 겁니다. 봉오동 전투 참가 부대는 다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외에 봉오동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는데 청산리 전투에만 참가했던 부대가 있어요. 그게 천주교 무장투쟁단체인 대한의민단이라는 단체입니다. 이건 좀 주의를 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대한의민단은 어디에는 참전하지 않아? 봉오동에는 참전하지 않고 청산리에만 참전을 하는 대한의민단입니다. 대한의민단은 어디서 만든 무장투쟁단체? 천주교에서 만든 항일무장투쟁단체입니다. 천주교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청산리 전투에서 대패를 당한 일본은 완전히 진짜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뭐 그냥 멘붕입니다. 이게 어떻게 뭐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그러는 거죠. 서울 FC랑 레알 마드리랑 축구 경기했는데 레알 마드리가 진 거야. 서울 FC랑 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처음에 1대 0 이렇게 졌어. 근데 이것도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 뭐 미친 거 아니야? LG 트윈스랑 LA 다저스랑 붙었는데 LG 트윈스가 이겼어. 어? 이게 LA 다저스 애들이 이해가 되겠어? 이해가 되겠냐고 얘네들이. 그런 전투거든 지금. 근데 이때는 그래도 뭐 준비를 못해서 했는데 이거는 준비를 하고 들어갔는데 깨졌잖아. 그것도 3대 0으로 깨졌어. 그냥 완전히 붕괴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뭐가 어떻게 됐는지. 어?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잘 모르는데 일본 야구 선수들이 우리나라랑 야구에서 지잖아요. 이런 충격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뭐 우리나라가 야구 선수들이 하면 이기니까 막 와 뭐 또 이겼다 이러는데 또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진짜 유전자로 싸우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애들이 일본이랑 야구를 해서 이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수준이 다르단 말이야. 수준이 일본 고등학교 야구 팀이 끝자리 수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부가 안 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667개다. 고등학교 야구부가 우리나라가 67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싸움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치로 이런 애들이 막 아! 막 이러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시험 문 이디오피아랑 막 축구했는데 막 이 3대 떡 이렇게 졌어.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니? 야, 이디오피아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결국 이렇게 승리를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정말로 체계적으로 뭐를 잘 받고 있었던 거야. 훈련을 잘 받고 있었던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왜? 여러분들 제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왜 하냐면 왜? 우연이 아니거든. 경기에서 승리하는 건 우연이 아니야. 피나는 노력의 결과지. 알겠습니까? 일본이랑 야구를 해서 우리가 이기잖아. 우리나라 애들이 독한 거야. 정말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거라고. 물론 운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본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독립군 소탕 작전에 완전히 모든 걸 올인합니다. 왜 진짜 이제 죽여버리겠다 이 개새끼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쪽팔림을 선사하다니. 이러면서 이제 독립군 소탕 작전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독립군을 이제 소탕하려고 하는데 독립군들이 어떻게 되냐면 군복을 벗고 일반 민간인의 복으로 다 갈아입어요. 그래서 농사 지어요. 만주에서. 그 일본인들이 와서 딱 보는데 없어 독립군들이. 다 숨어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일본인들도 느낌이라는 게 있겠지. 얘가 독립군인 것 같아. 손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농민은 아닌 것 같아. 그쵸? 이거 호응이 안 되나요? 이게 사람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민간인의 복장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싹다 죽이는 거예요. 고를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간도 참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소탕 작전이 이어지면서 간도 지역이 거의 다 학살되다시피 하죠. 우리 한인 민간인들이. 간도 참변입니다. 간도참변은 경신년에 일어났, 이게 1920년이 경신년이거든요. 이걸 경신참변이라고도 합니다. 1920년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가 끝났던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간도참변은 20년. 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한인촌 무차별 학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인촌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진행됩니다. 여기 그림을 좀 보면 여기 그림을 보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요 지역에 있는 한인촌들을 다 일본이 습격해서 방화하고 한인들을 잡히는 대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간도참변입니다. 간도참변. 시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저게 시계가 고장 나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이어서 가는 거는 이어서 갈수 있도록 하고 간도 참변까지만 정리를 일단 해 주십시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